캠이 너무 확대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확대해 놓은 것 같은데 확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확대돼 있는 것 같지? 여튼 머리 상태는 뭐 머리 금방 깎고 왔으니까 그냥 냅두시고. 내가 택배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일본에서 왔어요. 아미아미 그 트레이서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 뭐였지? 오버워치에서 트레이서 넨도로이드 그때 주문 6월달인가? 주문해가지고 8월달에 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왔어요 이게.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오다까지 칼로 끊었어. 오다까지 칼로 끊었어. 제가 시킨 거예요 그때 트레이서 그 블리자드에서 이제 여기 해가지고. 내가 넨도로이드 처음 사봐요. 이거 한번 사면 끊을 수가 없다던데. 트레이서 이런 것도 들어있어. 따당. Thank you for shipping with us. 이거는 아미아미 그 회사에서 넣어준 거. 오! 한국어도 적혀있어요. 여기 봐봐. 상품은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상품에 관한 정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문번호와 이름을 명시하고 제조사가 아닌 누구 뭐시기 메일에 문의 바랍니다. 한글로도 적혀있어. 6월달에 시킨 거예요. 그거 메이 넨도로이도 나왔었는데 메르시하고 메이가 9월달인가 도착하고 메르시가 11월달인가? 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주문을 안 시켰어요 저. 이거 퀄리티를 보고 주문을 하려고. 그거는 내가 기한 안에 딱히 막 받고 싶은 그런 건 없어가지고. 설명서 막 장착법 같은 거 적혀있어요. 뭐 어떻게 조립하고 이런 거. 오이 무섭다. 얼굴만 따로 있으니까 엄청 무서워요. 표정을 세 개 중에 골라서 할 수가 있네요. 아, 오씨, 오씨, 오, 머리 빠지려고 한다. 비닐 씌워져 있네요. 약간 스크래치 갈까봐 비닐로 포장을 해놨는 거네. 아, 이거 안경도 분해가 되는 거구나. 귀엽다. 초점이 안 잡히네. 여튼간에. 이 머리카락 보세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움직여요. 부러지는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놀라가 머리카락. 이거 다리도 따로 있네. 다리도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바닥에 이제 고정해가지고 딱 놔두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자세 잡아가지고 하는.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요.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 이걸로 이제 등딱지에 여기 꼽아가지고 바닥이랑 연결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세 잡아도 안 넘어지게 무게중심 때문에. 우씨! 따로 머리 분해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에 머리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꼽이는 건가 봐. 오 이렇게 표정 바꿨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꼽이고 가면 표정이 스마일. 머리카락 올릴까요? 아니 가린 게 더 낫다. 안경 벗을까? 안경 벗길 수도 있는 것 같아. 안경만 따로. 아 얘는 안경 있는 게 낫겠다. 근데 나 총 든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제일 낫다. 무게 없는 게 낫다. 아예 나 구성품 많은 거 딱 질색인데. 커스텀으로 할 수 있는 대신에 구성품이 너무 많아. 딱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조각상처럼 돼 있는 것처럼 그냥 안 바꾸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만 딱 쓰는 게 나는 제일 좋은데. 그런 걸 사야겠다. 다음 스태츄? 어 그런 걸 사야겠다. 약간 걸스카우트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조립해 놓으니까 걸스카우트 그 약간 목도리 같지 않아요? 걸스카우트 목도리. 일단은 저는 넨도로이드를 아직 이게 처음 산 넨도로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넨도로이드가 원래 다 퀄리티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조립 방식이라든지 기타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는 순정 상태로 쓰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딱히 이렇게 막 커스텀을 가능해도 이제 쉽게 가능하면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막 그냥 꼽이고 이렇게만 하는 건 괜찮은데 딱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막 넨드로이드 막 하나 사면 두 개 사고 두 개 사면 네 개 사고 막 이렇게 막 나중에는 증식한다던데 저는 증식 안 할 것 같네요. 이게 마지막일 거 처음이자 마지막일 듯 합니다. 이게 낫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냐? 내 얼굴에만 초점이 잡히네. 내 얼굴만 초점이 잡혀. 이게 얼마냐고요? 49,800 아니 4,900, 800엔.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4,980엔. 여기까지 합시다.